저 남도 설천 아락 저 남타와 전 예금 저 남광은 변정 저 남광과 전 대자재 신시변정과 안자여시 목도에
사명난 무분별 십불보 현대인교 명인의 인삼례 건출려 이후사이 무보익생 만어공 중생수비득이 시보행사 한번제 가식망상 필부등 무연선교 오늘 그 BTN에서 붓다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잘 하셨는데 방송을 보면 늘 붓다회 나오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모두 가지시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권선을 하시니까 우리가 여기 한 250여 명 되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 그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은행 계좌번호 뭐 이거 예금주 이런 거 생년월일 이거 적어도 되느냐 그렇게 내가 그 아까 내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또 아까 또 내가 확인을 했어요. 아주 안전하답니다. 아무 상관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한 달에 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내가 뻔히 알면서 다시 확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 우리가 늘 그동안 본 것 생각하면은 뭐 한 2만 원씩 내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참고 만 원씩만 250명이 다 내면 그 어딥니까? 아까 또 그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거스님하고 그렇게 이제 돕는다. 나는 스님들이 많이 돕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두 스님만 그렇게 돕고 있네요. 신기하네 그것도. 제가 여기 저 신도님들 매달 그 250명쯤 되는 분들이 내시는 회비가 얼마? 한 700만 원?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뚝 잘라가지고 500만 원을 BTN에 보냅니다. 지금 또 뚝 잘라가지고 500만 원을 BBS에 보냅니다. BBS에. 저는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항상 그저 부처님의 그 맏아들이고 오로지 불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불법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이고 순전히 부처님 공덕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불법에다가 그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내 있는 모든 신체적 능력 또 그동안 공부한 지식 전부 불법 펴는 데다가 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경제적 능력도 되는 대로 다 그렇게 불법을 홍보하는 데다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800만 원 나오는데 1,000만 원을 어디서 그렇게 내느냐? 제 재산이 가당차네요. 제가 쓴 책이 환경 강설 빼고 환경 강설 요즘 이제 그게 다 완간 내년 3월에 완간이 되면 그건 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큰 복공량이 될 것이지만은 그거 빼고 한 40여 권 저서가 한 40여 권 돼요. 지금 금강경 강의라든지 금강경 오가해라든지 뭐 또 직지 강설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책들은
정말 뭐 두고두고 팔립니다. 팔릴 때마다 10%씩 저한테 들어와요. 그게 인쇄야, 인쇄. 저자의 그 권한이라, 그게. 그게 이제 인쇄라는 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거 전부 다 복공이야, 하고. 또, 뭐, 여러분들, 전부 여러분들 덕택이죠. 뭐, 개별적으로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장으로 5,000원이다, 10,000원이다, 10,000원이다, 혹은 뭐, 100,000원이다. 또 개인적으로 또 오늘 또 이제 봉투 들고 오셔가지고 뭘 연탄 불공해 넣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연탄 불공해 구성도 안 되니 자꾸 갖다 주면 어쩌냐고 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거사님 보는 데서 그걸 이제 복공량으로 그렇게 이제 그러면 돌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전부 그렇게 복공량으로 일일이 그렇게 다 명세서를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전부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시일반 도와주고 근래는 제가 이제 병원비도 그 옛날 같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병원에 다녀봤자 뭐 크게 진척이 있는 것도 아닌 병이라서 그래서 그냥 있는 힘껏 그렇게 이제 돕습니다. 뭐 근래에는 윤달이 들어가지고 모두 예수제 한다고들 다 그러는데 저도 예수제 하는 폭 잡고 내가 죽은 뒤에 누가 뭐 죄 지낸 대로 그 죄 지낸 것을 뭐 1억을 들여서 죄를 지내든 10억을 들여서 죄 지내든 그것이 내가 짓는 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지내주는 사람 복이 되는 거야. 다 들어서 아시죠? 그럼 내 생의 복은 내 생의 내가 그 수용해야 할 복은 내가 지어놓고 가야지 누가 지어주겠어요? 지어준다 해서 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짓는 것만 오로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빚을 내서라도 복을 짓고 봐야 돼. 빚을 내서라도 복을 짓고 봐야 돼. 그거 아주 처음 듣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여러분들이 내는 그 참 아주 정제라 그래요. 아주 청정한 재산이다. 부처님 앞에 내는 것은 정제라 그래. 그 정제를 보다 더 잘 회양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전부 여러분들 짓는 복을 갖다 전부 더 잘 되도록 회양해 드리는 거예요. 회양. 그게 좀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까? 회양이라고 하는 거. 전부 보다 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이렇게 회양해 드리는 일이라 불법이라는 게 전부 그런 이치를 우리가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몸소 이렇게 실천을 함으로 해서 그게 내 것이 되지 그 실천 안 하면 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여러분들의 정성 그것을 전부 그렇게 회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그 이래저래 내는 데 많아요. 뭐 어디 장학금이다 뭐 군부대에다가 또 생명나눔 실천에다가 심지어 유니세프까지 이런 데는 전부 10만원씩 20만원씩 해가지고 한 그것도 또 한 달에 한 100만원 가까이 그렇게 나가고 등등 그렇게 하는 게 전부 여러분들 복지라고 내가 회향해 드리고 그 심부름을 하니까 나도 또 이제 조금은 이제 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은 뒤에 뭐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뒤에 내가 살아서 숨 쉴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복이 된다면 내가 복을 지어놓고 내인데 공덕이 된다면 내가 공덕 이런 이치를 알 때 공덕을 닦고 복을 지어야지 이 이치 모른 데 가서는 돈이 아무리 있고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한들 그런 이치 모르면 못해요. 이치를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그동안 뭐 한 2년 이상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마침 방송국에서 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내가 다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꼭 부따회 가입하셔서 한 달에 만 원씩 그렇게 이제 불교가 잘 되도록 또 불교 방송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이제 오늘 또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이 학문이
벌써 환경 여기 우리 권수로는 5권인데 전체적으로 15권이 돼요. 환경 81권 중에서 15권이 이제 회항하는 날입니다. 전부 새 교재 받으셨죠? 예. 학교 다닐 때 책 새 교재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예. 그날 다 읽는다. 국어책 같은 거 무슨 다 그날 다 읽어버려. 공부를 그 정도만 했으면 참. 여러분들 참고 오늘 다 읽지 말고 한 5장씩만 복습하십시오. 자, 오늘은 241쪽 저기 종종 성 비유라 가지가지 소리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이 불보살의 그런 그 공덕과 불보살의 능력과 불보살의 무한한 그 힘과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비유가 안 돼. 그렇지만 비유로서 조금 이해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동안도 이제 이러한 내용을 쭉 와봤습니다만은 이 현수품이 참 전부가 시 형식으로 돼가지고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좋습니다. 가지가지 이제 소리를 이제 비유로 드는데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 이런 종종 소리와 일체 또 조수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성과 그리고 큰 바다 파도치는 소리 해조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또 내성 번개치고 우레치고 천둥치고 하는 그런 소리도 개능 칭렬 중생이거든. 그런 소리들도 사실은 다 우리들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이야. 그 가뭄에 그 비 오는 소리 제일 듣기 좋은 소리죠. 비소리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해서 그런 걸 못 듣는 경우도 있는데 단독주택에 살면은 그 비 오는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금년에는 또 이쪽에는 또 비가 적게 와가지고 저는 비가 조금만 온다 하면 이제 마루에 나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비 오는 거 보고 소리 듣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런데 불보살이 하물며 다시 지성성여향하고 소리의 성품. 근데 소리는 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소리 때문에 울고 웃고 모든 게 그 음성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다 의사전달을 하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메아리와 같아. 메아리와 같단 말은 실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의 묘변제 걸림없는 미묘한 변제를 얻어서 보응중생 이설법연이 달리 중생에 응해서 중생들에게 맞춰서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설하거니 어찌 부득 세간이야 세간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않겠는가. 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는 무슨 소리다? 설법소리다 이 말이야. 설법소리. 거기다 음성까지 좋고 말도 아주 고급스럽게 아주 참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그 품위 있게 잘하면 더 좋죠. 근데 제가 음성도 시원찮고 말도 좀 품위가 크게 썩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늘 죄송스럽긴 한데 그거 말 다듬으려고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설법하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아주 열심히 뭐 시간만 나면 열심히 듣고 또 요즘 뭐 세상 사람들의 그 명사들 강의가 얼마나 많이 올라 있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뭐 명사들 천하의 명사들 강의가 다 올라 있어서 그런 것들도 듣고 흉내도 내고 또 본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참 쉽게 배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대중 앞에서 말할 때 참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런 것도 또 배웁니다.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배워요.
그렇습니다. 설법설이, 설법의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담는 그릇도 또한 좋아야 돼. 그릇이 좋고 내용 좋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세간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 않겠는가. 불보살들의 설법설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비유라 했어요. 큰 바다의 비유라. 해유희기 수특법하야. 바다에는 아주 아주 희하고 기특하고 특수한 그런 법이 있어. 그래서 능이 일체 평등이니라. 능이 일체를 위해서 평등한 그런 도장이 된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어떤 평등의 원리, 존재의 평등성을 찾기로 하면 바다가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첫째,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 KBS인가 그 중국과 수교 15주년 기념으로 그 황하강을 10부작으로 찍은 게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황하강을 10부작으로 찍었어요.